이게 아마 독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코카하면. 스코틀랜드는 뭐 치카소 크리크 이런 애들이 있네. 거기 전쟁에 끌어들여진대요. 50의 외교력 필요하고. 자, 프랑스 불러오고, 포메라니아 불러오고. 외교관이 너무 남는데? 자, 폴란드 관계 개선. 오스만도 혹시 모르니까 관계 개선. 11조 크레임 하나 만들게요. 클라임 날죠. 바스 비슈기르드. 비슈기르드. 예, A50 먹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코올리션 걸려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해군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저희 땅에 넘어올 수가 없어요. 스코틀랜드로,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그리고 오히려 코어 걸리면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코어 걸고 우리가 한 번에 다 싸워서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42%까지 올라갔고요. 포르투갈 혹시 빠지나 봐야 되는데, 자, 외교관이 놀고 있네. 외교관, 네, 하나 불러올게요. 어, 장군 또 죽었네요. 자, 화이트피스, 포르투갈. 조금 모자라네. 딱 먹히면, 아마 여기 공성 당하면은 화이트피스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고요. 배에다 실어 갔나요? 아, 너무 오래 걸린다, 배가. 예, 지금 싣고 있죠? 자, 군사가 어느덧 929포인트. 수선식 머스킷 하나 갈까요? 아니면 지금 돈을 위해서 전쟁 세금 징수 한번 할게요. 15토카. 어차피 지금 세이브를 해놓으면 되니까. 공성해라 빨리. 여기 서 있니? 네, 심비르스크 괴종. 다음은 쿠팀카르. 15밖에 안 걸리네요. 오케이. 자, 포르투갈 땅에 들어왔는데, 예, 보통 바로 떴죠? 공성 당하니까. 자기 땅 공성 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길리시아가 어딘데요? 길리시아를 프랑스한테 줘요? 아, 여기? 점수가 될까? 예,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거리가 멀어서. 걸어서 뭐, 거리가 멀어서 안 돼요. 이게 같은 해협이면은 되는데, 이건 제가 먹어도 코못 박아요, 멀어가지고. 서구가 좋은 게 테크가 좀잘 올라, 빨리빨리 올라가죠. 아시아,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건 아니면은,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 올라가는 게 진짜 쟁여, 한참 걸립니다, 진짜. 그래서 못하겠어요, 하는 게. 포르투갈이 빠진다는 건가? 아니구나. 아씨, 94가 99. 브루타뉴가 누구랑 동맹이지? 잉글랜드 말라카. 잉글랜드 칠때 브루타뉴 줄게요. 자, 프랑스 땅 줘요 이러시는데, 잉글랜드 걸면 브루타뉴가 들어오거든요. 요 땅은 프랑스한테 줄게요. 프랑스 육각형 만들기 위해서. 자, 땅 하나 벌써 먹었네. 포르투갈 한번 받아들인다. 못 준다니까요, 땅. 이거 관리시 안 된다니까요. 베이라는 되는데, 이거 코못 박어, 얘들아. 먹어도. 니는 못 박을 텐데. 35점. 네, 안녕하세요. 좋은 거 죽었네. 자, 안정도 비행 변동치. 저품질 구리, 안 돼! 포병 비용 20%.
포병 당분간 안 뽑으니까. 18, 22. 어, 포르투갈 나, 아, 폴란드 왕실 결혼. 어? 왜 또 왕실 결혼? 왕이 죽었나 보네. 사보이. 사보이, 사보이랑 됐네. 어떻게, 아까 작센이었지 않았나? 또 사보이야. 아까 작센이었는데. 자, 한 표 들어가고 7%네. 사보이 30%, 사보이가 먹겠네요. 스쿼드 평하지 않. 아, 싫다니까. 날 귀찮게 하고 있어. 이렇게 더티하게 징징대는 거야. 싫다니까. 자꾸 협상하자 그래. 자, 병력을 타 그러면은 용병 스몰란드 이젠 될 것 같은데 협상? 포르투갈? 아, 1점 모자르네요. 1점 모자라요. 됐다. 한 달 지나니까 됐겠죠? 포르투갈. 아, 또 올라왔어, 점수가. 땅 하나 공성해야겠네요. 알베르, 알카르베. 이거 봉쇄하면 될 수도 있겠다. 봉쇄해버릴까요? 잠깐만. 아, 이거 옮기고 있지? 빨리 끝냅시다. 야, 이거 전쟁 1시간 했어요, 지금. 스코틀랜드랑. 벌써 1시간 경과했어요. 빨리 끝내고 우리는 열심히 이쪽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시비드 쪽, 노가이. 노가이 전쟁은 하나 끝냈는데 뭘 줬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 전쟁 끝내고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 자, 포르투갈 빼자. 아, 예, 되네요, 이젠. 돈. 에이씨. 어, 고생했어. 플러스 고생했다. 아, 야, 잘했다. 투닥투닥. 예,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자, 스코틀랜드 점수 99점 됐죠? 스코틀랜드 합병하면 되고. 11 정복 12 다 얻었고. 평화제 한 거절. 프랑스가 아주 잘해줬어요. 어, 안정도 3이야. 아, 이제 평행 불이 좀 떴다. 한 시간 하니까 뜨네. 자, 외교관 돌아와야 되죠. 1땡. 좋았어. 자, 협상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아, 스코틀랜드 여기 위에 하나 확장 핀게 있는데, 여기. 뉴펀들랜드. 이게 아마 스코틀랜드인 것 같아요. 아니네? 잉글랜드네? 아, 이 스코틀랜드 땅이, 야, 수국이 없고. 아, 수국 아까 있었는데? 아, 뉴 스코틀랜드 이거 어디 갔죠? 아, 여기죠, 여기, 여기. 크리크랑 공성당하고 있어요. 그쵸? 원주민한테 당하고 있냐? 얼마나 형편 없으면. 참, 어이없네. 16자리인데. 도와주러 가죠, 뭐, 예. 아니, 원주민한테 지고 있어. 프랑스가 얻는 게 없나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와의 국가는 동맹을 얻었잖아요. 그럼 된 거지. 제 패잔데. 유럽의 패잔데. 자, 협상. 자, 스코틀랜드를 속국화했고요. 37 투카도 받았고요. 50 외교력 소모했고. 아, 문제는 또 전쟁이 또 되어 있습니다. 리더 역할. 치카소, 크리크, 원주민 애들이죠?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공성을 하고 있지?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공성을 했을까요?
뭔지 모르겠네. 원주민의 유령이, 인디언의 유령이 공성을 했나? 야, 이것 때문에 프로에 부르지면 안 꺼지잖아, 씨. 자, 그러면은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지금이 11시 11분이니까 11시 20분쯤에, 11시 15분쯤에 다시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또 어떻게 원주민을 막아야 될까? 아, 이 뭐야? 농민발령군이잖아. 농민발랑군한테 크리크 병력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왠지. 패배. 방군한테 없어졌나 본데요? 어이가 없네. 전 점수가 지금 몇 점이죠? 만약 35점이야, 또. 뭐야. 아, 그러면은, 네. 트랜스포트를 다 하고, 네,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속도 좀 빨리 하고. 우선은 계속 옮기고 있어요, 열심히. 수송선을 좀 뽑아줘야겠어, 놈들이. 아! 맺었네. 예. 평화 조약. 야! 크리크에게 10만큼 매달 수입. 야! 땅도 뺏겼어. 야, 이런 막장이 있나? 어이가 없네. 잠깐, 이거 외교 연계 먹는 건가, 나한테? 어, 어디 속국가 아닌데? 예, 속국 해방돼 버리죠. 근데 왜 나가, 내가 왜 리더가 됐지? 야, 니들이 원하는 게 뭐니? 야, 도시 배상금 나한테 달라고? 말도 안 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하드피스 안 되나요? 아, 참. 나도 용병인가요? 네, 용병이죠. 어, 콜리션 생겼다. 으아, 웰스 잉글랜드 리에조. 야, 이제 쉬어야겠다. 한참을. 네, 좀 쉬어야겠어요. 자, 군사 포인트. 17, 16, 17 테크 가죠. 수석식 머스킷. 부싯돌을 이용한 수석식 구조 개발은 안정적인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화상총을 계속 그 심지가 계속 있어가지고 어떻게냐면 꽂았잖아요, 심지를. 근데 수석식은 부싯돌이 딱 돼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바다를 딱, 탁 하면서 바라가 딱 되는 거잖아요. 수석식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불딱 붙이고 치익 딱 들어가서 딱 됐을 때팍 발사했는데, 예, 알죠? 무슨 얘기인지. 부싯돌이니까 탁 하면 바로 불고 붙으면서 총 쏴지는 수석식입니다. 머스켓이 아직 개발이 많이 됐다는 거죠. 지금 크리크가 몰라서 그래. 내 병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 불쌍한 놈들. 잠깐만, 누구누구 코올리션 누구누구 걸렸죠? 모스크바였고. 잉글랜드, 웨일스, 리에주. 예, 별거 아니네. 예. 모스크바만 우선 뺄게요. 모스크바는 관계도 개선해가지고 모스크바만 빼겠습니다. 아, 예, 삼성 장군 있네. 아씨. 관계 개선해서 모스크바만 빼고요. 모스크바를 그냥 공격으로 먹어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70척 오토 트랜스포트. 28대. 플러스 24 특허 벌리고요. 개종됐고. 이건 뭐야? 평화 제한? 아씨, 미쳤니? 거절. 수입이 10%면 얼만데?
근데 10% 해봤자 1특화신가? 수입의 10%니까 그러면은 총 수입의 10%니까 8특화 정도 되겠네요. 자, 다 옮겼고, 이거 바다 건너가려면은 수리를 해야죠. 수리하고 건너갑시다. 이거 건너갈 수 있겠죠? 모피 투라에서 미국이다? 와우! 야! 미국이잖아. 제임스 맥킨토시. 제임스 맥킨토시야. 와. 이런 일이 있나? 아, 독립했으니까, 예. 이거 속국 됐을 때 해방되면은 미국 되잖아요. 미국 돼버렸네? 근데 왜 이름 맥킨토시야? 왜 망국인데요, 진짜로? 맥킨토시. 야, 애플사의 그 맥킨토시. 나중에 잡스도 왕 되겠는데? 야, 이거 대단한데? 와, 2,000명. 희한하네. 근데 지금 내가 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스코틀랜드 때문에 그런가요? 스코틀랜드랑 미국이랑 동맹이야? 미국이랑 동맹인가? 이상한데? 아, 스코틀랜드가 먼저 걸었네. 머스크 지방에 걸었구나. 아이씨. 이거 땅 이겨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건데요, 그쵸? 맥킨토시, 내가, 예, 맥킨토시 주자. 예, 미국 지원. 미국은 지원하는 거 아니지만 크리크를 지원. 미국 잡아라, 크리크야. 펼트가 줄게요. 브랜드 버스 방식으로. 아, 저 까지 가기 귀찮아요. 네, 너무 귀찮아서. 자, 그러면은, 자, 어디 쪽을 먹어야지 어그로가 안 끓을까요? 노가이? 리투아니아는 시정 끝났겠죠? 아직 남았네요. 14년. 1년 남았네. 동맹이 오스트리아, 그루지아, 모스크바. 아, 그럼 모두, 그러면 콜리션이. 콜리션. 이 콜리션, 모스크바가 있긴 한데,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아까 병력증. 우선은 이쪽 지역으로 전진 배치. 자, 동부전선으로 병력들을 전진 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머나먼 시베리아 땅으로. 이동, 이동. 병력 이동. 아, 20년대 또 데려와야 되는데. 아, 이건 또 뭐야? 농민발랑군? 네, 농민발랑군은 나도 되니까. 수리 거의 다 했고요. 메탈스포트 해야겠네요. 미트윌란. 천왕국이라고요? 천왕국. 어? 맞겠다. 폴란드는 귀족방국 맞겠는데요? 병력이 꽤 나왔는데요? 우선 리투아니아 먼저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행정, 예, 아직도, 예, 혜택가 너무 높아가지고. 행정 테크, 테크. 징병기간 만 10%. 어, 알자스의 아이론 워킹 디벨롭먼트. 민스터 이전 끝났고. 몬스터. 저거 민스터라고 그러네, 몬스터. 자, 좋은가. 어, 식민화 가는 거 어디 있었다. 아, 외교 기술이 더 낫겠죠? 외교, 아, 너무 비싼가? 24에 식민자 가는 거 어디. 임명해주고. 어, 지금 확장 추가 개척자가 안 들어오죠? 개척자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은데. 이념 정책이 없을까? 이념 정책에 없네요. 아, 여기 있다. 양. 확장, 확장 개, 확장 풀테크 치면, 네, 개척자 하나 더 주네요.
물론 구사 포인트가 하나 빠지겠지만. 네. 좋아. 아, 자, 미국 속국을 좀 할까요? 미국 속국? 살아남으면, 나중까지. 자, 독점 회사 형성. 어우, 돈 엄청 주네. 1746 투캇? 아, 외교 포인트 50도 끌리긴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쵸? 아, 저 좋은 거 잘못 구형했다고요? 아, 외교 기술로 했나요? 아, 그래. 만약 사투카치니까 뭐. 그쵸?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네. 네네, 예. 자, 여기로 봤죠? 심지어 가는 거 이렇게 바꿀까? 아, 돈이 아깝잖아. 그냥 쓰자. 그 정도 우린 재력이 되잖아요? 0.22가, 오케이. 그 정도 재력은 되니까. 요게 간당간당 해야지 좋은 거예요. 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결정 성공. 체르딘 보내놓고 외교관 하나 놓는데, 자, 폴란드는 지금 잘하고 있나? 아, 폴란드가 적국을 오스트리아 찍었네요. 사보이 언니 2표, 겨우 2표. 외교기술이 떨어지니까 외교수 올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제 6분의 8. 자, 경쟁국 찍어줘야죠.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찍어야 되고, 오스만? 아, 잉글랜드 다시 생겼네. 잉글랜드 지금 뭐 합병은 줄이는 거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쓸모 있는 게 야로슬로브디랑 스몰렌스크는, 야로슬로브 정도만 합병할까요? 네, 그리고 랴잔을 속국할까요? 야로슬로브. 어? 야로슬로브 미국과 정전이야? 합병 192 이상. 예, 야로슬로브를 그럼 합병을 하죠. 예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다시 관계도 개선해야겠네요. 저 오스트리아에 있던, 오스만 했던 거는 거의 다 됐네. 100 됐네요. 바로 오겠네요. 그러면 스코틀랜드 관계 개선해주고. 아, 장군 또 죽었네. 오스만 이퀄 스코틀랜드. 일단 쇼크시 드디어 끝났고요. 관계 개선. 자, 전쟁 피로도 좀 잠깐 볼게요. 전쟁 피로. 아, 없어. 0이야? 22였는데 더올게 있나요? 다시 왔나? 다시 왔나 보네. 그루지야. 기대문부 정복. 이투는 저희 기대문부 잃어버렸대요. 10이 없나? 10이 없네. 어, 있는데? 예, 리투아니아 스몰렌스크 클레임이 있네요. 그럼 그걸로 먹으면, 그걸로 싸면 되니까. 자, 병력을 좀 전진 배치. 스몰렌스크 삼성 장군 믿고 가야겠다. 스몰렌스크 삼성 장군 있거든요. 병력이 너무 많이 지금 사방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헷갈린다. 이렇게 10년대도 뒤로. 자, 모스크바는 아직 안 빠질까요? 아, 포메라니아. 포메라니아 합병해야지. 네, 포메라니아 합병해야죠. 강화 노력. 포메라니아 합병해야죠. 오케이. 그럼 포메라니아 하자. 야로슬로브 그만. 잉글랜드가 다시 라이벌 정했고, 포메라니아 합병해줘야 돼요. 업적이 완성이 되려면 여기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제 폴란드 땅만 남았어요. 관계도가, 프랑스 관계도가 공짜점 마이너스 18. 괜찮죠? 마이너스 7 투캇. 아, 상인. 아, 상인. 상인해야지.
하고 있네. 예. 이송. 이송 이송. 상인 이송. 수도 노드. 네. 메인 트레이딩 포트로 바꿔주고 3배 외교력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인 파괴. 어? 이송이 안 돼? 왜 안 되지? 상인 소환 170. 이송 아이젠 되네.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 한번 모으고 발트에서 한번 더 모으면 이승. 오케이. 21 무역가치. 어 이게 더 덜 벌리. 아 25 특화 벌리나? 아닌데? 얼마 벌리죠? 이승 더 대화해야 돼요. 경제 잘못 바꿨나? 어? 야 이거 뭐야, 미국 이벤트다. 독립했네 미국이. 아까 독립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네, 커먼센스라는 책이 DLC 새 이름이죠. 커먼센스라는 책으로 독립의식이 고치돼서 미국이 독립했다 이런 거예요. 미국 특유의 그 정책이 있거든요. 그걸 아마 바꿀 겁니다. 미국 특유의 정책으로 바뀔 거예요. 아메리칸 전통이 상인 하나, 종교주가 20%네. 국가불안정이 결적자 하나, 육군사기 10%, 생산 15%, 위신 1, 연주민에 대한 영구적 계정 명분. 너무 무섭네. 예, 원주민들이 점령당하겠네요, 미국한테. 자, 포메라니아 합병 걸어주고요. 어디 봅시다. 모스크바 다시 불러올게요. 이거 안 걸리겠죠? 마스크 투카시야. 왜 수입이 더 줄어든 듯한 느낌이? 이쪽이 더 좋았던가? 수도도 바꿨는데? 이거 바꿔줘야지. 배. 발테 말고 리백으로. 아, 야, 돈 엄청 걸린다. 됐다. 300. 21 투카, 오케이. 됐어. 리백 우리가 먹었다. 좋았어. 자, 계정 한번, 솔리캄스크. 어, 티케님, 안녕하세요. 어, 휴가 나오셨나보다. 반가워하시네요. 멀티하러 오시면 되겠네, 티케이님도. 벌써. 좋은 거를 그럼 바꿔줄게요. 가는 거리로. 돈이 안 벌립니다. 돈이 좀 많이 없습니다. 지금 USA 나왔는데 마침 밀리터리 솔저가 USA 아미가 오셨는데요. 미국이 지금, 예. 맥킨토시 왕이 미국이 방금 태어났는데 바로 그냥 오셨네. 아직 땅이 몇 개 없습니다, 미국이. 네 개밖에 없어요. 자, 리투아니아를 지금 치고 싶은데. 아, 프랑스 또 온다. 아, 야, 참.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잉글랜드, 모스크바. 잉글랜드는 필요 없는 거고. 적은, 예, 모스트리아 하나 정도? 프랑스가 또 오네. 야, 이런 친구. 프랑스 같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아주 그 자기를 희생하는. 아주 고맙네요. 폴란드는 안 오네. 나쁜 놈이네. 아, 빚이 960원 줬네, 폴란드는. 빚잔치네요. 자, 그러면은 전체 명분이 있는데, 문제는, 아, 모스크바가 코알리션 멤버거든요? 저 멤버인데 이거 안 들어오죠? 방국가에? 얘한테 걸어져 들어오는 거죠? 방국가에?
맞나? 동맹으로 참전하는 거 바꾸고 안 들어오겠죠? 조언가님들 맞나요?